이재명 아저씨는 이제 우리 당대표님께서 저번에 뭐 쓰고 사시고 할 것도 없어. 피습을 당하셨잖아. 근데 저도 모르게 한번 애군이 있으실 거다. 그것을 잘 이겨내셨어.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그제 점괘는 그래요. 피습을 당하셨고 지금 본인이 기운이 더 많이 상승하시는 걸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에 제가 뭐 바빠서 뉴스가 잘못 보지만 요즘에 인물을 딱 대령을 하시잖아. 화면에서 그러면 얼굴 관상이 달라지셨어. 그러니까 뭐냐? 사실은 정치 꼭대기에 있으신 분들은 관상이 달라요. 근데 지금 그런 후덕한 그런 관상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올한 해에는 분명히 천간이 열려요. 천간이 열리는데 그 천간에 청룡이 올라가는 기운, 구슬까지 물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 양반 올해 대승에 대승. 그러니까 뭐더 말할 것도 없지만 점사가 뭐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게 옳은 점사가 아니야. 이분은 올해 총선에서 대승을 해. 대승을 해서 내가 봤을 때는 바뀐다. 뭔가 뒤집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크게 뒤집혀. 한번 보자. 개묘년에 이분이 애국액살이 많았습니다. 조사도 많이 받았고, 그래도 어두운 기운은 이제는 슬슬 다 내려갔어. 아이고, 참. 이거는 뭐 한두 표 차이가 아니야. 한두 표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압도적인 그 숫자 자석으로 본인이 대승을 해요. 그래서, 참. 왕좌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운이 오고 있고, 저는 이제 내년에 이제 갑진년, 구정 지나야 돼. 지금 구정 전이에요. 구정 지나잖아. 갑진년에 본인은 하늘로 승천하는 기운이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총선 이후에 선거가 한번 더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막대한 임무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몰라, 내 정께는 그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아, 한번 5반기 점사 한번 봅시다. 답을. 아,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많은 고비가 있으셨어. 이번에 살아나신 것도 천운이야. 하늘에서 살리신 거야. 하늘에서 살리지 않았으면 그꽥 갔어. 모가지를 찔렀는데 지금 다그 뭐야 증거를 다 없앴잖아. 빌어먹을 짓을 하고 있어, 다 사람들이. 봐. 자, 이재명 아저씨, 지금 약간의 애군액살이 있는 것은, 이제 스스로 다 해가 지나면서 다 없어져. 재수 있어, 이 양반. 재수 깃발 나왔어. 2024년에 분명히 본인이 왕좌에 오를 수 있고, 내년부터 세상이 뒤집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자, 2024년에 이재명 아저씨는 하늘로 승천을 해서 용이 구슬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형국이야. 내 양간에 좌청룡 500호가 다시 생겨. 그리고 젊은 청년들의 그 어떤 임용을 추진을 하실 거야. 자기 사람을 한명한명 넓혀간다 그랬어. 다 보고 계시지, 지금. 지금 뭐. 이파 저파에서 유능한 인재를 보고 계시다.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 아, 멀리 보시는 분이야. 멀리 보셔서 위에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야. 그리고 한마디로 간사한 사람이 아니잖아. 이분은 바위 같은 사람이야. 딱내 중심 있는 분. 응? 그 때문에 잘 하실 거예요. 뭐 앞으로의 마다 애군 뭐 명태 대가리 이제 안 던져도 돼. 아셨어? 이제 다 이제 애군은 지나가셨어. 이제 두 달만 잘 버티시면 된다. 그대의 기운은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그 선생님, 근데요, 에에. 지금까지는 관제수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럼요. 지금 아직도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지금 어떻게 좀 변하게 될지 그런 것도 좀 봐주셨으면 해요. 지금 뭐 조사받네 어쩌네 아무튼 개묘년에 본인이 조사를 많이 받으셨잖아. 이 관제수가 많으셨잖아. 근데 오히려 솔직히 말씀드릴게.
이 조작된 이런 증거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어휴, 참 피바람을 참 그냥 진짜 피바람 다 맞으셨잖아. 근데 이 관제수는요, 어제로 만든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검찰에서 만든, 몰라, 나 그렇게 나와. 이게 다 조작된 것이다. 그들이 만들어낸 증거야. 근데 이것이 이제 뒤바뀌어서 역으로 이렇게 무함한 사람들이 관제수를 때려 맞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저는 그렇게 나와. 제 점사는 이렇게 나와. 정의로운 시대가 돼야지 이제는. 뭔 말인지 아시지? 아이고 답답하다 진짜. 그래서 이 관제수 이제 이재명 아저씨는 다 지나셨어.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이제 총선에서 압승하셔서 이제 당을 위해서 힘만 쓰시면 돼. 그리고 정리할 가지들은 정리하시고 내치시면 되고, 쓰레기들 있어 주위에. 그 쓰레기들도 다 정리하시고 이제 문 앞도 못 오게 해야 돼. 그런 쓰레기들은 아셨지?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재명 당대표가 강력하게 막 추진하고 있는 기미가 안 보이는데, 그러면 어떤 계기로 확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자, 봐요. 초식 동물을 잡아먹을 때는 어떻게 살금살금 가는 거야. 공격하는 자는 약자를 막한 번에 물어뜯지 않아. 그 기회를 보고 계시는 거야. 그 기회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다 머릿속에 있어도 지금 내색을 하지 않아. 손톱으로 다 감추고 계시지. 그렇지만 머리에서는 다 생각이고 계획이 있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러내지 않고 계시는 게 오히려 현명하다. 지금은 우리가 4월 달에 있는 총선에서 그때가 바로 발톱을 드러낼 때다. 그때가 기준이 될 거예요. 그때가 180석 이상 나와. 180석 이상 나오니까 걱정할 거 없어. 뭔 말인지 아셨지? 180석 나오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돼. 그대는 이제 길이 열렸어. 앞으로의 전망이나 그런 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의 전망. 예, 사법 리스크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사법 리스크는 자동으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은 해결이 안 돼서 안된게 아니니까. 요새 주에도 돈잘 가갖고 내 할아버지 응원하러 갔다 올게, 할머니. 잠깐 있어봐요. 할아버지 응원하고 올게요. 근데, 할아버지. 네. 동자는요, 우리 할아버지들 이렇게 보면, 사실 가슴이 찢어져. 불쌍해. 주위에 편이 별로 없죠? 네. 그 동자도 사실 좀 많이 응원하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잘안 되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요, 일단 겨누는 먼저 동자가 내 갖고 가면요, 이겨요. 이겨. 엄청 크게 이겨요. 그래서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 할아버지도 잘 알고, 사실 지금은 아직 선거가 안 끝났으니까 표현을 안 하고 이제 어떡하지? 막 이렇게 이런 게 보이긴 하는데 사실 크게 이겨요. 그거는 정해져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뜻이에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사실 좀 많이 힘들어요, 지금.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고 거의 뭐 진짜 거의 끝자락에 매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한테도 힘들고 모든 면에서 조금 동자가 봤을 때도 힘든 시기가 지금 가장 최고치로 오르고 있는 거죠. 음력 4월 5월이 지나야지 6월 7월 음력 4월 5월이 지나고 나서 6월 7월 막 이렇게 돼야지 할아버지 운기가 조금 움직이는 시기가 돼요. 그래야지 할아버지가 조금 힘을 낼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요 4월 딱 음력 4월쯤 이렇게 되면요 조금 좀 구설에 휘말려요. 다른 구설에 휘말리게 그런 게 사실 좀 두드러워요. 좀 힘든 시기가 그때 완전 정점을 찍는 거지. 음력 4월 막 이때 되면 그것만 지나고 나면 할아버지는 걱정할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생각을 생각이라는 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뭐 어떻게 생각을 할까 어떻게 생각이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이 총선 끝나고 나면 할아버지가 그 이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할아버지한테 마지막 최종 목표잖아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 자체를 이제 다듬고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지금 주로 오는 거지,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할 시기가 됐고, 생각을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가서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게. 근데 칼자루는 할아버지가 지금 쥐고 있는 거라서, 그 이제 휘둘리면 되는 거지. 네. 그거를 이렇게 딱 손에 내 거다라고, 내 칼을 딱 쥐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거를 질듯 말듯 하는 그런 식인 거야. 근데 칼을 쥐면 할아버지가 그 칼을 이제 휘두르는 것만 남은 거예요. 옛날에 할아버지 막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막어막 그거 피의 숙청 막 이런 거좀 무섭다 그치? 그런 거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 안 남았어요. 정리를 해가는 거지. 누구는 어떻게 막 그런 거를 벌써 할아버지가 생각하는 시기가 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잘하는 거예요. 미리 대처하고 미리 생각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당선이잖아. 그리고 또 이기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정해진 거라서 당선도 되고 이기는 것도 이기건데 그걸 다 떠나서 할아버지가 해야 되는 거는 나의 오른팔과 왼팔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해,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생각하는 오른팔, 왼팔은 없다고. 지금 할아버지 옆에. 그래서 그거를 내 거를 진짜 내 거를 만들어야 돼. 할아버지가. 그래, 그러면은 뭐야 그런 분을 찾아가지고 삼고 처리해가지고 모셔와야 되나요? 근데 할아버지, 우리 그 이재명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집도 세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좀 밀고 나가는 그런 할아버지잖아. 그래서 그걸 뜻을 따라주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많이. 그리고 약간 우리 이 할아버지가 그냥 일반적인 고집이 아니라 그 나만이 갖고 있는 그런 고집이 있단 말이죠,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또 꼬집이요? 그래. 그거 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 내가 생각을 했으면 그걸 끝을 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할아버지라서 그거를 잘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힘 아니까 힘든 거고, 그렇게 해줄 사람이 사실 조금 많이 힘들어요, 주위에 찾기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반의 할아버지가 조금 내려놓고 비웃고 비우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잖아. 근데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 네. 어쨌든 뭐 할아버지가 갈 길은, 근데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오른팔 대주고 왼팔 대줄 사람은 들어와요. 사람이 이제 내 수족이 되라는 사람은 들어오는데요, 그 이거 동자 보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 그러면 동자가 얘기하는데요, 어차피 우리 할아버지는 당대표에서 이상을 올라가서 그냥 대통령 돼요. 뭐 말에 돌려서 말하는 거 동자 못해요. 대통령 되니까 그냥 오른팔 왼팔을 자청해서 들어가라고, 다 받아주고 감내하라고. 정치 이거 뭐다뭐뭐 나라 국민만,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국회 나오고 나라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 본인네들도 다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하물며 대통령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지 않는데, 오른팔 왼팔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해갖고 할아버지 옆에 있으려고, 그거는 반칙이지. 어느 정도 본인네들도 손해보는 게 있어야 되니까, 어차피 이재명 우리 할아버지는 대통령이 되니까 그냥 알아서 숙이고 들어가서 진짜 진심으로 조금 할아버지한테 해주는 사람이 얼른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할아버지 운대로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곧 들어온다고요. 그 시기가 할아버지 운대가 운이 돌아온 6, 7월이 돼야지 그런 게 이제 윤곽이 잡히니까 할아버지도 잘 보고, 그리고 그럴 마음이 있는 분들은 얼른 자청해서 할아버지 옆에 서갖고 할아버지랑 같이 힘을 이어서 가라는 거지, 동자가 봤을 때는. 결론을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거고. 쓴거단거 같이 먹어야지. 쓸땐 뱉고 단게 상토고 이러는 그런 사람은 필요가 없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힘을 모아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그 있잖아요, 맨날 그 버벌 왔다 갔다 하고 TV에서 우리 할아버지 잡아놀라고 하는 그런 거 많잖아요. 그거는요, 할아버지가 칼을 쥐기 때문에 그 칼을 쥐면 사라져요. 사라지니까 그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동자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힘든 거를 잘 겪고 가야 되는 게, 참아서 감내하고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어차피 관은 쓸 거고 대통령이 돼서 우두머리가 될 거니까 그거를 어떻게 잘 헤쳐나갈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말고. 그 할아버지가 힘내서 다시 좀 잘 사는 세상을 좀 만들어 주세요. 아, 동자도 힘들어요. 너무 힘든 사람, 힘든 세상에 사는 국민들이, 사람들이 와갖고 다 힘들다고 하니까 동자도 힘들어요. 동자도 좀 편하게 좀 할아버지가 좀 많이 많이 도와주세요. 알았죠? 일단 처음에 딱 들어서는 게 총선에 되겠구나! 그동안 고생했다. 어? 아우 정말 이재명 씨, 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우리 할아버지 말대로 당하셨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일단 건강 회복하셔서 너무 다행이시고요. 지금 굉장히 행보가 크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행보가 크게 느껴지고 지지하는 사람도 많고 나를 응원하는 사람도 많고 강한 기운이 보여요. 그래서 이재명 씨 총선에 되겠구나 그렇게 정확히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을 합니다. 응? 이 총선뿐만 아니라 우리 이재명 씨가 대통령 후보에 나가면 분명히 왕관을 씁니다. 그러니 정치 놓지 마시고 식사 잘 챙겨 드시고 항상 좌로 우로 앞 뒤로 다 믿지 마시고 적도 있습니다. 요번에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항상 사랑 경계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잠시만요. 자, 오른쪽 왼쪽에서 자꾸 나한테 안 좋은 말로 속삭이고 어? 자꾸 이렇게 인간 구설 간제 이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말 믿지 말고 본인 추진력으로 강하게 정치하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재명 씨 응원하는 함성 소리가 이 신당 안에 굉장히 많이 퍼져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내시고요. 강하게 추진하셔야 돼요. 여기서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어떤 말에도 귀 기울이지 마세요. 큰 행보가 보이고 굉장히 웅장하게 보이고 응원의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국민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이재명 씨한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정치 놓지 마시고 요번에 총선 확실히 됩니다. 그러니 정치 놓지 마시고 앞으로 쭉 정치하세요. 큰 행보가 보여요. 왕관도 보이고 뜨거운 태양 빛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 구설 간제 사람으로 인해서 또 상처 구설 시비 이런 게 다 보입니다. 그러니 믿지 마시고 내 자신을 믿고 앞으로 행보를 하세요. 또 누군가가 자꾸 여기 이쪽 귀 저쪽 귀에서 자꾸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막 이래서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가. 걱정하지 마시고 국민들 힘을 굉장히 지금 이재명 씨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프지 마시고 건강 챙기시고 쭉 행보하기를 바랍니다. 요번에 총선이 되겠구나! 고생했다! 고생했다 그래요. 어? 죽을 힘을 다해서 국민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히. 잠시만요. 지금 이쪽 귀, 오른쪽 귀, 왼쪽 귀 다 누군가가 막 그런다고 했잖아요. 뭔가 누군가가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 이재명 씨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리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귀에, 입에, 이 속상입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게 뚜렷하게 하경으로 보이고 들립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은 계속 정치 추진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겠습니다. 힘내세요.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선생님. 네네. 사법 리스크 그거는 언제까지 이재명 예. 대표 사법 리스크 많잖아요. 예예. 이것저것 뭐 기소도 많이 당했고. 예예. 그렇죠.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사법 리스크가 언제쯤 해결이 될지 아니면 계속 끝까지 아, 지지될지 그것도 예. 한번 봐주세요. 잠시만요. 자, 갑진년에도 이재명 씨가, 2024년, 25년, 요렇게까지 보이네요. 법원에 와,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리고 자꾸, 이렇게 자꾸, 말도 안 되는 유머로, 자꾸 철장에 갇히게 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 구설 간제, 그거 조심하시고, 이 양쪽 귀에, 입에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2024년, 2025년에도 감독님 보이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